또 덜미를 잡히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자, U15 파이널. 자, 골 밑에 있는 선수를 받아봤고요. 골 밑에서 득점 나왔습니다. 자, 이번 경기 첫 득점은 기르네. 자, 왼손으로 올려놓습니다. 거의 뭐 3분 만에 점수는 2대2. 오! 엔드원 기르메이의 공격 오른쪽으로 빼줍니다. 미들슛 성공. 아, 기르메이 어렵게 득점에 성공을 했습니다. 슛을 시도했는데 아하! 자, 엔드원을 가져왔습니다. 지금 득점 기르메이 아마 그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2점 슛. 아, 죄송합니다. 네, 노피어가 드디어 외곽에 나왔는데요. 기르메이까지. 참죠. 좌중간 2점 슛 들어갑니다. 아, 이게 뭔가요? 역전 슛. 뭐요? 여섯 선수의 모든 표정이 굉장히 진지합니다. 네. 아, 이제 공격을 시도해야 돼요. 자, 멈춰놓고 엔드원입니다. 자, 안쪽 투입. 자, 파울 선언되지 않았는데요. 아, 자, 이번에 선언되네요. 지금 특종기를 또 입고 있는데요. 같은 색의 유니폼을 착용했기 때문에 네, 아, 이무건 선수가 맞네요. 맞습니까? 자, 이렇게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. 마지막 순간에 조금 더 침착하고 집중력을 발휘했던